슬래시 사진 등호 JTBC 뭉쳐야 뜬다 2분 방송화명 캡처 뭉쳐야 뜬다 2분에서 가수 박준영이 기상천외한 맛 평가를 늘어놓았다. 10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JTBC 예능 프로그램 현지 패키지로 세계 일주 뭉쳐야 뜬다 2분 이하 뭉쳐야 뜬다 2분에서 멤버들은 토스카나 소도시 힐링 투어를 했다. 이들은 한 음식점에 들러 토스카나 특산품을 맛봤다. 박준영은 세계 3개의 진미인 트러플을 맛봤다. 냄새를 맡은 박준영은 이거 냄새 내가 정확히 얘기해드릴게요. 한국 김과자 있지? 고 비유했다. 또한 그는 살라미를 시식하고는 크리스마스 맛이나 라고 하기도 했다. 이후 박준영은 1년 숙성된 페코리노 치즈를 먹었다. 박준영은 인상을 쓰며 으아 휘발유 맛이나 고하며 적나라하게 맛평가를 하며 웃음을 자아냈다.